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동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애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매국농가, 애국장가, 이 용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4월 27일 날 판문점 안보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안에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꾼다. 그건 뭡니까? 한반도의 기존의 국제 질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가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10대 강국으로 만들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바꾼다. 그것이 4.27 선언입니다. 그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 박성문 사장님께서 이것도 가수관도 해준다, 철도도 해준다, 도로도 놔준다 등등등 외에 또 뭐가 있느냐?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북한 가지고 가서 체결했던 14선언을 이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4선언이 뭡니까? 정권 말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의 돈을 가지고 영토도 내주고 돈도 주는 그것이 문재인이가 바로 노무현 퇴임 전에 했던 1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돈을 지 마음대로 그냥 주겠다고 4월 27일 날 김정은이 저 계획에 대한민국의 주주가고 앉아가지고 만든 게 4.27 선언이. 지금까지 4.27 선언의 전문회의에 그 안의 내용들 아직 공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이거를 국회에다가 상정시킨다. 만약에 국회의원 언놈이라도 이 4.27 선언 통과시키는데 찬성한 놈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내국놈입니다. 우리는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애국 국민들은 이 매국노를 처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매국노 짓하지 말고 제발 그만둬라. 올도 정치인들이 정치판에 다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 나오고 바미당의 누구죠? 손학규가 나오고 저쪽에 가서 정동영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정동영이가 김일성 만나러 갈 때, 김정일이 만나러 갈 때는 태극기 왼쪽 가슴에 달았습니다. 박지원이하고 갈 때 왼쪽 가슴에 태극기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는 특사 이 인간들은 태극기 안 달고 김영철이만 빨간 북한 인민 인공기 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도 이래 가도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갈라서는 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 이제는 이 체제 전쟁, 역사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애국자와 매국노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역적지라는 역적들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역적들인지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고 대국노인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 불법 탄핵을 진실을 알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장과 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애국당입니까? 애국당입니까? 대한애국당 이름도 잘 지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애국당입니까? 애국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등뒤에다가 칼 꽂고 대신 한유승민이 이끌고 있는 저 바미당은 애국당입니까? 매국당입니까? 배신당! 365일, 창당 1년, 그 전에 1년, 2년에 가까이 한 번도 토요일에 태극기를 놓지 않고 진취과 정의에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은 애국당입니까? 매국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애국당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체결력도 정신력도 포괄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쓰면서 그럽니다. 이제 저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의 붉은 무리들은 이제 끝이 날 날이 멀지 않았다. 조금만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살리자. 요즘은 TV인가 유튜브 봤더니 대한애국당은 박근혜당이라고. 그 사람 대한애국당에서 하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집회의 연설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묻고 싶어요.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만 살리려고 모인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통진당을 해산하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규조를 제2노조로 만들어버리고 법외노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해체시켜버렸어요.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애국당에 이 지식인들이 많은 이 태극기 집회에 박근혜 대통령만 떠들고 있다고 조은진이는 박근혜 대통령 받아들은 보수판이라고 박근혜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인간들은 1년 동안 몇 번을 배신했습니까? 국민들 마음이 홍준표한테 가 있으면 홍준표한테 얘기하다가 국민들 마음이 임명진한테 가 있으니까 임명진한테 얘기하고 이제 김무성이 정권 잡으면 당권 잡으면 김무성한테 따라갑니까? 대한애국당 1년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억울하게 감옥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정의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보수파리 하고 있다 그따위 소리 하려면은 보수라는 방송 그거 치우라. 우리는 한 번도 홍준표한테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 1심 바로 앞에 놔놓고 비일륜적인 대륜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홍준표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김병준이 오니까 노무현 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병준한테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줄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이가 당 사무처 다 장악하고 당권 도전한다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내국의 행위는 자기도 모르게 내국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팔아먹는 거예요. 조원진이는 가만히 있으면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 같은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말이야. 왜?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또 하나,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야 될 선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저 악의 뿌리들하고 우리 애국 국민들은 선악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고요? 원래까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망조로 가게 됩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뭐 대못 다 받겠다는 거예요. 대못 다 받고 자기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그러한 평화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고려연방제나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뭐죠? 작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내각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원 집정부나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잖아요. 말만 바꾼 거예요. 김무성이가 당권자 보면은 분명하게 문재인하고 딜합니다. 선거제도로 딜하든 뭐로 딜하든.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이해찬이나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보수를 불태워버리고 보수를 개멸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의 좌파 독재정부를 20년 30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보면요,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빨리 오세요. 김문수 지사 연세도 68인데 이제 기회가 없어요. 대한애국당에 와서 조은지 손잡고 애국국민들 손잡고 애국당 당원 손잡으면 김문수 지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앉아가지고 김병주의 100번 요가만 뭐하냐고. 그거 앉아가지고 배신했는 놈들 김성태나 김무성의 100번 요가만 뭐합니까? 대한애국당에 오면은 조은지하고 손잡고 대한애국당의 지도자로서 본인의 꿈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박대출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나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왜? 내국 노를 내국당에서 내국지사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으면은 그것 또한 내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에 오면은 금방 100만 간다. 금방 100만 가고 오늘 이 태극기 집회에 10배가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사령관으로 하는 이 체제전쟁과 역사의 전쟁에 승리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빨간 공산주의자들이 누군지 다 밝혀진 거예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어떤 색깔도 없는 회색주의자, 회색주의 정치인들도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하고 청렴하고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비판하지 마세요. 이제 외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외통 갈 데가 없다. 이제는 대한애국당하고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사령관 모시고 한판의 체제전쟁과 한판의 역사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체제전쟁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방공 체제가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체제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입니다. 지금의 체제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역사의 전쟁,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의 역사는 조선파의 역사도 아니었고 종북 세력의 역사도 아니었고 친북 세력의 역사도 아니었고 이 배신자들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 역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만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애국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한중밖에 안 되는 주사파 정권, 한중밖에 안 되는 종북 세력, 한중밖에 안 되는 좌파 세력들에게 굴종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역사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신념으로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여러분, 지난주에 대구에서 제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요즘 저보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대구에서 몇백 년 살았는데 저보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태어난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구 사람 보고 전라도 사람 했다가 조선족이라 했다가 좀 있으면 미국 사람이 나타난가? 여러분, 대북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창당대회 때 했던 얘기와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문재인의 지지율은 다음 총선 때 30%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30% 떨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12%입니다. 도대체 대한애국당은 왜 지지율에서 이름을 안 불러줍니까? 이름을 불러주면은 자유한국당은 꼬부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잡은 겁니다. 이번에 특사들이 갔다 와서 뭐라 얘기하는데 소리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 말했는 거 김정은이는 1년 만에 완전한 비핵화하겠다고 지난번 4.27 선언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 19개월 늦어집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이게 안보쇼가 끝났다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 49%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훨씬 10% 정도 지금은 떨어졌을 거다. 39% 되는데 49% 중에서 안보쇼 해가지고 얻었던 지지율이 27%랍니다. 이 안보쇼 거짓말로 다 드러나면은 문재인은 20% 지지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4.17 선언 국회에서 비준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북한을 몇백조 퍼주겠다는 겁니다. 4.17 선언을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태극기의 깃발로 4.17 선언의 국회 비준을 절대로 막아내자! 막아내자! 대한민국과 함께,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